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박 오늘 경마의 정필봉입니다. 자, 1월 13일 일요일, 1월 2주차 일요 그 부산 경마 예상입니다. 자, 오늘 일요일 부산 경마는 6개의 경주가 펼쳐집니다. 자, 6개의 경주가 펼쳐지는데요. 지난주에는 연초 경주 5개의 경주가 펼쳐지면서 자, 그렇게 이변이 크게 발생되지는 않았던 그러한 일요일이었는데 자, 오늘 일요일 경마 6개의 경주가 자, 지금 약간 혼전성 경주가 좀 있죠. 지금 무슨 얘기냐. 금요 경마는 쉽게 쉽게 접근할 수가 있었지만 일요 경마는 중배당 이상이 나올 수 있는 경주들이 포함이 돼 있다. 그래서 오늘 일요 경마만큼은 더더욱 신중하게 예상을 해야 되고 더더욱 신중하게 마필들의 컨디션이나 또는 체중의 감량 또 체중의 그 증가폭 이런 걸 우리가 꼼꼼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만큼 일요 경마도 우리가 쉽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주도 있지만 아차 잘못하면 또 이변이 발생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 일요일만큼은 정말 제대로 붙어봐야 되겠다. 배당이 나올 수 있는 배당이 나올 경우에서는 배당으로 붙어보고 저배당이 나올 경우는 저배당으로 가고 자, 일요일 경우만큼은 한번 배당으로 잡아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일요일 경마 배당이 좀 나올 수 있는 경주가 있죠. 5경주.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필봉의 엑스파일 승부. 자, 1위 경마는 5경주를 엑스파일 승부로 선택을 해놨습니다. 팬 여러분, 5경주에서 한구라 하시길 바라면서 1경주 들어갑니다. 국산 5군 1000m 마령 경주입니다. 요번 경주도 배팅을 세게 할 수 있는 경주는 아닌 것 같죠? 신예 마필들 간의 접전 경주로 검증이 좀 필요한 마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마필의 능력상 직전 경주 입상에 성공을 했던 6번 그날이 오면이 머리 팔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축으로 팔리겠죠. 워낙 편성 자체가 허접하기 때문에 그리고 6번 그날이 오면과 동시에 같이 입상권을 형성해 줄 수 있는 세력 중에서는 자, 이 11번 신흥대국이라는 마필이 많이 팔릴 것 같아요. 자, 이 편성 자체가 선행마가 없는 경주 편성입니다. 6번 그날이 오면이 선행을 나가느냐 아니면 11번 신흥대국이 선행을 나갈 것이냐 이제 이 싸움인 것 같은데 두 마리가 앞선에 붙어서 치고 나가는 순간 그냥 땡땡구도 끝나지 않을까요? 기타 다른 마필들이 밀고 올라올 수 있는 타이밍을 잡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4번 당대거성이라는 신의 마필이 요번 경주에 데뷔전입니다마는 기습선행을 먼저 뽑아버리면 요게 가장 요주에 바필 될 것 같아요. 또 그만큼 마방에서도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거 알고 있고요. 물론 주행검사를 1분 05초대에 끊었다. 그렇기 때문에 덜 팔릴 수도 있는데요. 주행검사의 기록은 전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주행검사는 그냥 주행검사를 통과하기 위한 그러한 경주 내용이지 마필들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내서 자 편하게 레이스를 풀어가는 그러한 내용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1경주는 웬만하면 6번, 11번 쪽에서 끝날 것 같은데 자 터지면 4번 당대거성 쪽에서 배당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6번, 11번 뭐 웬만하면 한방맞권 여기에 4번 당대거성은 복병 사놓고 6번, 11번은 방어 자 이렇게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경주가 1경주라고 판단이 되네요. 네, 이 경주는 혼합 4군 1200m 경주. 자, 7마리의 마필이 나와 있는데 편성 자체는 막박하죠? 1번 미라클 킹이 능력에서는 또 근소하게 앞서 있는 마필이에요. 능력상 한수 위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싶은데 자, 이 미라클 킹은 1200m 우승 경험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1번 게이트에서 전개 자체가 그만큼부터 더 유리해져 있죠? 자 그렇다면 1번 미라클 킹을 놓고 때리는 건 정답인 것 같고요. 후차권은 2번 라이언조부터 7번 승리 유니콘까지 모든 마필이 다 자력 입상이 가능한 이러한 전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경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데 마필 두수가 7마리가 나왔으니까 그냥 대끼리 2배짜리에서 끝나겠지. 물론 2배짜리 끝날 수 있습니다만 원래 요런 경주가 배당이 나올 수가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자, 또 그만큼 준비가 잘 되어 있는 마필들이 때려 먹을 수 있는 그러한 편성이죠. 자, 1번 미라클 킹을 놓고 때리는 거 맞고요. 자, 문제가 바로 6번 광활한 돼지입니다. 6번 광활한 돼지가 지금 3착승군에 걸려 있는데, 이 6번 광활한 돼지가 분명한 것은
엄청나게 많은 인기 얻는다는 얘기죠. 자, 결정력이 없는 마필입니다. 강편성을 만나면 강편성, 상대가 강하면 강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항상 그만큼이죠. 3착, 3착, 3착. 자, 그래서 이번 경주 6번 강하란 돼지가 또 3착을 하게 되면, 인기 끌고 또 3착을 하게 되면 어디로 갈까요? 3군 무대로 올라갑니다. 그럴 바에는 빼겠죠. 그래서 터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자, 6번 강하란 돼지가 빠지는 틈새를 파고들 수 있는 마필 중에는 3번 소셜 레더, 2번 라이언조, 또는 취향 공백이 있는 5번 에이스 챔프, 요런 마필들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가져봅니다. 네, 3경주 국산 4군 1300m 별정 경주죠. 요번 3경주는 그래도 11마리의 마필이 나오면서 조금 레이스가 혼전도로 혼전 양상을 띄고 있는 그러한 경주인데요. 자, 여기서 천년시대는 승군전이지만 충마로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0번 천년시대 상당히 센 말이죠. 요 마필도 매니피의 자마인데, 자, 이 혈통도 좋고, 또 자, 뭐 앞으로 좀 많이 뛰어줄 수 있는 그러한 자질을 지니고 있는데요. 요번 경주 대비해서는 또 최시대 기수가 직접 훈련을 시켜오는 과정에서 힘이, 자, 직전 경주보다 더더욱 차있는, 자, 이런 상황이라면 10번 천년시대 뭐 웬만하면 그냥 왔지 않나,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천년시대와 함께 입상해 줄 수 있는 세력들 중에서는 뭐 1번 아름다운 도전도 될 것 같고요. 직전 경주 걸음이 많이 남았었죠. 자, 복승률 100%인데 직전 경주 출주 취소됐던 3번 궁중대인, 또는 11번 레이스킹, 5번 행운지주, 뭐 6번 최고시대, 여기에 8번 남도호령, 또 9번 브로드오션, 엄청나게 많은 마필들이 이 10번 천년시대에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경주예요. 자, 이 11마리의 마필 중에서 지금 입상권 도전 가능한 세력이 약 한 8마리 정도 됩니다. 그만큼 혼전이죠. 자, 그만큼 어려운 경주예요. 그래서 이번 3경주는 정말 우리가 신중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레이스인데, 자, 이 10번 천년시대에는 웬만해서는 왔다. 자, 후차만 잘 찾아보자. 후차권은 현장에서 최대한 압축된 마번으로, 자, 찾아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겠는데, 자, 그래도 예상은 해이죠. 상승세 두드러진 1번 아름다운 도전이나, 또는 3번 궁중대인, 자, 여기에 11번 레이스킹, 이러한 마필들, 5번 행운질주나, 이러한 마필들 중에서 가장 재미있게 보고 있는 마필의 중심에는 김현준 기수의 11번 레이스킹이다. 자, 요 11번 레이스킹이 가장 재미있게 보는데, 1300m 입상 경험도 있고, 또 1400까지 뛰어봤던 아주 경주 거리 경험이 있는 마필인데, 아, 물론 결정력은 그렇게 있는 마필은 아니에요. 썩 능력이 있다, 능력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워낙 편성 자체가 11번 레이스킹에게 오래간만에 입상 한번 차지해볼 만한 그러한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자, 이 11번 레이스킹 노려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직전 경주 4군 승군전이었기 때문에요. 자, 이 파인 공주가 나왔던 경주였는데 레이스킹이 명함도 못 내밀었죠. 오늘은 천년시대를 제외하고 나면은, 자, 명함을 내밀 만한 가치가 있는 마필 11번 레이스킹 패당마예요. 자, 11번 레이스킹 요 마필을 한번 노려보는 경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경주가 혼합 3군 1500m 결정 경주입니다. 자, 요번 4경주도 만만치가 않아 보이죠. 자, 하지만 7번 명품 탄생이나, 또는 1번 새로운 지평, 8번 리브러브, 여기에 4번 무적의 이스, 또 3번 비바타이푼, 9번 홀리체리, 약 한 6두 6마리 정도 입상권 도전이 가능하다. 아, 6번 대승강 분노인데요. 한 7마리 정도 되는데, 자, 그만큼 이번 부산 4경주 또한 이변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은데, 문제는 경주 거리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죠. 자, 지금 1500을 뛰어봤던 마필들 9마리 중에 5마리는 뛰어봤고요. 4마리는 뛰어보질 않았는데, 자, 이 1500m를 뛰어보지 않은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리기 때문에 이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 경주란 7번 명품 탄생이 축이냐, 1번 새로운 지평이 축이냐, 또는 8번 리브러브가 축이냐, 고스케 기수가 축이냐. 자, 축마가 없죠? 축이 없는 경주이기 때문에
혼전입니다. 이런 경주는 배당이 골고루 팔립니다. 어느 한 마리를 기준점으로 해서 자 팔리는 게 아니라 골고루 배당이 팔리다 보니까 어렵기는 한데 큰 배당은 안 나와요. 한 20배짜리 그런 거 나오겠죠? 자, 4경주도 신중하게 접근해 볼 수 있는 4경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5경주가 정말 재밌는 경주예요. 배당이 좀 나올 것 같은 그런 아주 재밌는 경주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엑스파일 승부 부산 5경주 시작합니다. 네, 부산 5경주입니다. 자, 오늘 1위 경마 부산 국산 1군 1400m 핸디캡 경주인데 경주거리가 1400이에요. 자, 이번 1위 경마는요. 어떠한 경주를 다 승부하고 싶다. 총 6개 경주가 시행되잖아요. 다 승부하고 싶을 정도로 재밌는 경주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재미있겠다. 가장 노림수를 줄 수 있는 마필이 있다. 노리고 들어가자. 해서 선택한 것이 5경주입니다. 국산 1군 1400m 핸디캡 경주. 부담 중량에서 아마 승패가 좌우될 것 같죠? 이번 경주는 필봉이가 노래를 불렀던 마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필봉이와 함께 해주시는 많은 팬 여러분들이 딱 편성을 놓고 보시면 나 뭔지 알아 하고 눈치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왜냐? 필봉이가 계속해서 불렀거든요. 근데 얘가 계속 안 가더라고요. 자, 이번엔 가야죠. 그동안 우리가 요놈한테 너무나 많은 말밥을 줬습니다. 이제는 그 말밥 준 거 회수해러 갑니다. 회수를 해야 그동안 투자했던 값어치가 되겠죠. 이자까지 붙여서 먹겠습니다. 제대로 때리면 요거 또 한번 항구할 수 있죠. 자, 지난주 금요일 엑스파일 승부에서 샌드킥의 캐터필드 69.4배, 마이키의 무비강자 10.7배 먼틀적 중, 그리고 다 승부 경주였던 찍어먹기 승부 토요일날 런던 약속의 백탑 쌍승식 25.5배, 복승식 10.8배, 배당합 36.3배. 자, 제대로 먹었고요. 또 엑스파일 승부로 때려들었던 스카이호크의 라이언펀치 41.0배도 먹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A급 메인 승부에서는 엄지번쩍의 태상마루 12.6배 요것도 먹었고요. 글로벌 퓨전의 내장산까지 헤르드겐제베 대상경주 승부로 때려서 12.5배 요것도 먹었습니다. 글로벌 퓨전은 무조건 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요것도 먹었죠. 그리고 일요일날은 또 한번 엑스파일 승부가 적중이 나왔는데요. 아름다운 탄생의 병사봉, 아름다운 탄생 이번엔 그냥 왔다. 아름다운 탄생을 놓고 병사봉을 지지면서 45.1배 엑스파일 승부로 일요일 경마까지 먹었습니다. 자, 그만큼 필봉의 엑스파일 승부와 필봉의 A급 메인 승부는 상당히 강력한 한방이 있는 그러한 승부기 때문에요. 자, 오늘 일요일 부산 5경주에서도 또 한번 강력한 한방, KO 펀치를 날릴 수 있는 강력한 한방을 준비해놨습니다. 팬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1위 경마 5경주에서 종식을 시키겠습니다. 상황을 내야죠. 아도를 쳐야 되겠습니다. 자, 필봉이를 믿고 부산 5경주에서 멋지게 항구라는 일요일이 되시길 바라면서 자, 5경주 엑스파일 승부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6경주는 자, 오늘의 1위 경마 마지막 예상입니다. 호남 1군 2000m 핸디캡 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는 뭐 또 대상 경주를 보는 것 같죠? 1번 당대 챔프부터 10번 비바 에이스까지 능력마, 호남 1군 능력마 필들 간의 경주다. 상위권에 있는 마필들 간의 경주이기 때문에 치열한 난타전이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축을 누굴 놓고 때려야 좋을까? 연속 우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6번 프린스 킹덤 조선공기수 축입니다. 그래서 6번 프린스 킹덤을 축마로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자 이번 6경주인데 이 프린스 킹덤과 더불어서 지금 되는 마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1번 당대 챔프, 자 능력 마필인 2번 경부대로, 3번 다라니, 여기에 7번 미스터 리브이, 8번 부경채강, 그리고 10번 비바에이스. 자, 후차권이 엄청난 혼전이죠. 누가 들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만큼 능력 마필들과의 경주이기 때문에 대상 경주급 경주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면 6번 프린스 킹덤만 우리는 인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순발력과 지구력을 겸비하고 있는 강단마 필인데 프린스 킹덤이 단독 선행 찬스를 만났죠. 자, 경주 거리가 2000m다? 2000m면 어떻습니까? 경합이 없는 편한 선행인데 편하게 레이스를 이끌어가면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자, 지금 60.5km 직전 경주 대비 1.5km의 부담 중량이 늘었는데 과연 마방에서의 승부 의지는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연속 5연속 우승 도전장에 던지고 있는 자, 6번 프린스 킹덤 로크 때리는 경주 6경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후차권은 상당히 치열한 난타전이 예상이 된다. 마방의 승부 의지까지 우리가 한번 읽어봐야 되고 또 연대까지도 우리가 읽어봐야 되는데 13조 강병훈 마방에서 두 마리 자 18조 이정표 마방에서 두 마리 그리고 또 연대가 걸려있는 기수들도 상당히 많이 엮여있죠. 마방도 엮여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6경주도 자 이 프린스 킹덤을 놓고 어떠한 마방에서 누가 더 승부를 세게 하는지 한 번 더 안테나를 높게 세워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6경주는요. 필봉이가 여기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마필은 프린스 킹덤. 프린스 킹덤을 놓고 때린다. 자, 요거 한 마리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고 1번 당대 챔프와 2번 경부대로 요 두 마리 3번 다란이 요러한 마필도 10번 비바에이스 요 정도까지만 제가 후차권을 아마 압축을 해볼까 합니다. 하지만 기타 다른 마필 중에서 승부가 세게 나와있는 마필이 있다면 그놈으로 때려야 되겠죠. 자 현장에서 한 번 더 6경주 알아보고 자 필봉이가 강력하게 프린스 킹덤에 붙여서 한번 승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6경주까지의 모든 예상이 끝났습니다. 자 일요경마는 토요경마는 쉽게 우리가 접근해봤죠. 그리고 인기 마필들이 선전할 수 있는 경주가 많았습니다. 접배당 10배 밑으로 6배짜리 5배짜리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오늘 일요경마는 10배가 넘어가는 경주 20배가 넘어가는 경주가 상당히 많이 눈에 띕니다. 자 배당주의보 발령합니다. 일요일은 배당이 나오는 날 필봉이와 함께 제대로 부산경마에서 배당으로 때려먹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자 팬 여러분 모두 다 대박 승리하시고요 즐겁고 행복한 일요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11월 3주차 부산경마 시간에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